지난 29일 꿈과 환상의 나라에 거주하는 동민들과 기민들이 기린 세븐씨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바쁘다 바빠 급하다 급해. 이봐요 인터뷰는 나중에 해요. 동민들이 떼거지로 모인 이유는 바로 기린 세븐씨와 아내 한울씨의 사랑의 결실, 아들이 탄생한 것인데요. 마루군의 탄생은 2018년에 태어난 구루양 이후 5년 만인데요. 수컷 기린으로는 2013년에 태어난 용용이군 이후 무려 10년 만에 탄생이라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오메! 마루군은 오는 7월 4일 오전 8시 애니멀바 오리지널 컨텐츠 나는 새끼다의 나새끼 역사상 역대 최장신으로 단독 출연해 길쭉한 매력을 마음껏 발산할 예정이라고 하니 알람 설정은 켜두시는 게 좋겠습니다.